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건축 구조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건축 기사 시험 중 건축 구조를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또 건축 구조가 너무 쉽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타 과목에 비해서 우리가 건축 구조를 몇 점을 목표로 하는가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꽈락만 면하자. 그렇죠? 한 40점, 45점만 맞아도 성공이다. 나머지 과목에서 다 보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건축 구조에서 한 90점을 맞겠다 나는. 90점을 맞아가지고 다른 과목, 특히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건축법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 과목이죠. 이런 데서 오히려 뭐 목표로 한 40점, 50점을 잡고 건축 구조로 90점을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약간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이쪽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 건축 구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수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건축과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과생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을 어려워하세요. 수학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재들 보면은 특히 재료역학 교재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재료역학 교재를 보면은 도형도 굉장히 많고 뭐 각도 세타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적분도 나오죠. 적분도 나오면서 뭐 미소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되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단순히 이론적인 공식 유도 부분이에요. 공식 유도 부분. 공식 유도 부분이고, 이 공식 유도는 계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이 결과만 우리가 익혀놓으면,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이 수학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수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조금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두 번째로 또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런 강구조 부분에서 이 기준이 좀 방대하죠. 기준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기준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기준을 하나씩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구조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면서 아 나는 건축구조는 그냥 꽈락만 면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과목 시공이라든지 뭐 설비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싶다. 그렇게 공부를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건축구조를 이 45점을 목표로 하는 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건축구조가 실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실기에서도. 실기에서 등장하는데, 필기에서는 우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그냥 개념만 알고 접근했을 때, 문제 충분히 풀수 있는데, 실기는 직접 계산을 하시면서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 실기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구조 여러분들 이게 필기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실기를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실기 시험까지 충분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실기에서도 우리 건축 구조는 대략 20점 정도 이게 포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합격을 하시려면은, 건축 구조 20점을 다 포기를 하시면 80점밖에 안 남는 상태죠. 그럼 나머지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7, 80% 정도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같은 경우도 실기에서도 적어도 한 10점이나 한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지, 건축 기사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건축 구조가 이런 게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너무 어려운가? 교재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교재 그 출제 기준표라고 있어요. 출제 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첫 번째 역학이라는 게 있죠. 역학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대부분 역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학이 상당히 비중 높고 그리고 또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 RC 구조죠. RC 구조가 되고 그리고 강구조 스틸
이렇게 과목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구조 시스템, 하중, 기초 구조, 기타 구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구조는 우리 목 구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요 과목들은 뭐 우리 공부할 때 좀 소홀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런 과목들은 우리 수업 중에 뭐 구조계획이라든지 구조계획 뭐 구조 시스템이라는 과목도 요새 학부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일부 되긴 하지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또 이게 뭐 토질력학이라든지 뭐 다른 과목으로 또 별도로 개설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타 구조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 뭐 건축국법이라는 과목도 있었고요. 그냥 아예 건축 구조 해가지고 건축 일반 구조 이렇게 과목이 이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 교재가 만만치가 않아요. 역학에 대해서도 교재가 보통 우리가 한 3권에서 한 4권 정도 나오고요. 3-4권 정도. 이것도 기본 교재 그냥 한 권 정도는 충분한데 그래도 서브로 공부해야 될 게 한 2권 나오고 강구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부분은 교재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뭐 3권, 4권씩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기사시험은 역학에 대해서 모든 책, 두꺼운 책 그것의 모든 부분이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사 이후에 기술사가 있죠. 기사 이후에 기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만약에 취득한다 목적을 하시면은 이 부분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더 심화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책들을 뭐 기본적으로 책들을 기본 뭐 한 10권에서 20권 정도는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사는 여기서 일부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일부분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은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압축을 시키면서도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 꼭 봐야 되는 부분들만 쭉 정리를 하겠고요. 나머지들은 참고로 해서 읽기만 해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구성 여러 가지 보시면 이게 우리가 학부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정역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대부분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해야 돼요. 우리 재료역학 강의도 보면은 보통 한 학기 수업하는 데도 있고 한 두 학기까지 가는 데도 있죠. 재료역학. 그리고 구조역학. 보통 한 뭐 두세 학기 정도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구조동력학 이거는 뭐 크게 나오진 않는데 우리 내진 설계할 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뭐 한 학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거는 학부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다루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학부에서 이제 좀 다루기 시작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두 학기 정도 수업을 또 해야 되고 강구조도 한 두 학기 수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총 한 과목수로 따지면은 수업을 뭐 10과목에서 12과목 정도 수업을 들어야지 이 건축구조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좀 방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계속 한번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역학 부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지금 역학 대부분 이 구조역학 책만 이렇게 막 쳐다보세요. 구조역학 책만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재료역학이다. 이 재료역학이 왜 중요하냐? 재료역학을 통해서 이 구조역학이 그다음 파생되는 거고요. 재료역학을 통해 가지고 강구조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또 콘크리트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재료역학만 확실히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강구조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 재료역학 제대로 공부하시면 강구조는 거의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학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부분에서 파생이 된다. 그리고 정역학은 재력학보다 조금 더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 이렇게 역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역학이라는 건 우리가 강체라고 그래요. 강체. 우리가 볼을 어떤 하중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중을 봤고, 우리 지지점을 만들어줘요. 받치고 있는 지지점. 받치고 있는 지지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로는 얘가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지만 모든 구조물은 변형을 합니다. 모든 구조물은 변형을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처짐이 변형이 발생을 해요. 이 값이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처지는 거는 정역학은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모든 구조물은 단단하다. 단단하다. 모든 구조물은 단단하다. 이렇게 하중이 위에서 뭔가 누르고 있을 때 받치고 있는 거. 모든 구조물은 단단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정역학입니다. 정역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떨어지는 반력 값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반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여기를 잘랐을 경우에 여기서 이 왼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이라든지 휜 모멘트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정역학 과목인데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역학이라 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더 파생이 돼서 이제 재료역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료역학은 아까 그린 것 같이 이런 부가 있을 때 이걸 단단한 구조체로 보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 재료역학부터는 단단한 구조체로 보지 않고 여기서 어떤 힘을 가했을 경우에 이런 변형이 발생하더라. 이 변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응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처짐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료역학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구조역학은 재료역학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역학 과목을 보면은 대부분 원투 있는데 정정구조를 일반적으로 쳐탔기 때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정정구조를 해요. 부정정구조. 부정정구조는 상당히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돼요.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정정 구조 쪽은 우리 기초적인 책들, 기초적인 역학 책들 보시면 뭐 해법 구조역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두께가 한 책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정정 구조는 이만큼, 부정정 구조는 이만큼.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책들 보시면 반대로 돼 있죠? 정정 구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책 중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정정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부정정 구조는 풀이법도 상당히 많고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산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정정 구조는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몇 문제 몇 가지 패턴들밖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정정 구조는 아주 좀 일반적으로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역학은 사실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지만 우리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근데 그렇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내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아 이해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이 내진을 이해를 못한다 그건 아니고 일부만 어느 정도만 좀 알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 중에 저는 이 재료역학 공부만 제대로 해도 구조는 상당히 쉬워진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목들이 다 재료역학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게 구조역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료역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한번 알아두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 기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추려서 한번 그 부분을 나눠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출제 비율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역학에서 40% 정도, 뭐 많이 출제될 때 50%까지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역학 과목이 기본이에요. 역학 과목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그다음 비중이 높은데 철근 콘크리트가 30% 그리고 강구조가 한 20% 그 나머지가 한10%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고 좀 광범위하고 뭐 애매하고 교재에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시간 나실 때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저기 앞에 보시면은 머릿말이 있고 거기 건축구조 출제기준표라고 있어요. 건축구조 출제기준표라고 해가지고 주요 항목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건축구조 일반사항,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거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건축구조의 일반사항 이 부분은 나중에 먼저 우리가 강의 순서는 구조역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철거구조, 강구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구조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구조를 먼저 공부하시는 것보다 출제 비율이 낮은, 출제 비율이 높은 역학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게더 좋다. 이렇게 해서 강의 순서도 그렇게 맞출 거고요. 자, 이제 출제 경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시험을 보면 항상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릅니다. 기출문제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회차가, 전 회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몇 년도, 뭐 2019년, 뭐 1회 문제에서, 1회 문제라기보다는 뭐 1회 이전 문제, 1회 이전 문제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한번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면 예전에는 이 기출문제가 항상 반복 출제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몇 년도에 출제됐는데 한 3년 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 똑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답만 외우는. 문제답, 문제답만 외워서 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최근 경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반복 출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반복 출제되는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변형이 되면서 반복 출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1번이 뭐 2, 2번이 뭐 3,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답이 요거였다. 그러면은 조금 반복, 이게 조금 변형이 돼서 뭐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이 조금 돼요. 그래서 문제답 문제답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문구도 조금씩 변형이 돼 약간은 변형이 된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심화된다. 기존 기출 문제가 나왔으면 기존 기출 문제가 나왔으면 여기서 조금 심화돼서 우리가 나온다. 근데 가끔씩 이제 생소한 이때까지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신규 문제. 신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 아주 기본적인 부분, 어떤 부분, 뭐 그냥 개념, 용어 문제, 개념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그냥 책 읽으면서 이렇게 얼핏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게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 어려운 뭐 깊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문제 출제되지 않고 뭐 개념 정도 물어본다. 그러면 얘가 개념 정도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회차에서 이게 뭐 조금 한번더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보통 뭐한 회차에 한 문제에서 한두 문제 많으면 한세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두꺼운 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만, 내용만 소개만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 출제된다든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게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적어도 뭐 5년치 얘기하신 분, 많이 공부하신 분들 한 10년치 정도 확보해가지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또 하나 이제 건축구조에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기출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죠. 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 가지고 답만 이렇게 보고 공부를 했다가는, 새로운 회차에서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건축구조는 이 기출문제 그 어떤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조금씩 변하는 건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있음에도 기출문제 아주 옛날 기출문제를 봐도 여러분들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경향, 우리 기출 문제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 내용들 어떤 부분을 공부할 것인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면은 아,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구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건축 구조는 제대로만 공부하면은 거의 뭐 확실합니다. 뭐 90점 이상 나오죠. 95점, 100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건축 구조는 제대로 공부만 하면 확실한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대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부분 뭐 건축 구조를 이만큼 공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기출됐던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뭐 확장을, 여기가 완전히 숙지가 되셨으면 여기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최근 5년 정도 기출 문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 한 10년 정도 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필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실기 쪽은 뭐 한 7, 8년 전 문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 한 10년 정도 보시는 게 좋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시험 자체가 실기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크게 보면 시공 부분이 있고, 시공, 뭐 품질, 공정, 적산이 있고, 또 이제 구조가 포함이 돼요, 구조가. 필기 시험에서 뭐 시공 부분 조금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공정 적산, 이게 새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 할 때 새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조는 필기만 공부를 하면 실기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실기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지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압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말씀드렸듯이 역학부터 시작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 아시죠? RC 그리고 철골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남은 부분 일반 구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기초 강의로 저희가 수학적인 거 아주 간단한 것들, 근데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좀 헷갈리면서 좀 그런 것들도 먼저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많이 열심히 하시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